그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. 아버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요. 기억이 안 나는 거야. 기억을 안 하고 싶은 거야. 이 배 끌고 가서 뭐 달라고요? 지켜보려고요. 너희 아빠 지금 집착을 하고 있어. 그러는 엄만 방관하고 있잖아. 그냥 두면 돌아온다니. 네 동생방 더는 이렇게 못 보겠어. 아빠는 엄마처럼 척도 못하는 약한 사람이야. 그래서 더 다치는 거고. 아빠 다칠까봐 미치겠다고. 경은이하고 약속했으니까 아빠가 다 해주겠다고. 우리 봄날은 경은이 있던 날에서 끝난 거야. 여기는 세월호 내부입니다. 어떻게 여기서 이럴 수가 있어? 사람이란 어째 이래. 우리 경은이 예쁜 모습으로 우리 아가 아니어도 누군가의 아가로 다시 태어나서 예쁘게 잘 크고 있을 거라고.